그럼 저희 하던 얘기 마저 할까요?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오늘 저희가 게스트 서래님을 모시고 레즈비언 밸런스 게임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해서 진짜 전반부가 엉망진창이었는데 이거 맞나요? 맞고 틀리고는 없어요. 네, 오늘 방송은 이렇게 가는 거죠. 저는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윤님 조금 불편하신가요? 아니요. 좋습니다. 지금 딱 좋습니다. 네, 해서 지금 약 절반 정도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봤고 이제 남은 절반을 후반부에 같이 또 해볼게요. 네, 앞으로도 진짜 첩첩산중이거든요. 진짜 기가 막힌 것들이 아직 남아있네요. 네. 이번에는 애인 관련 카테고리입니다. 지금 애인이랑 다음 생에 첫사랑으로 만나기 대 다음 생에 평생 친구로 만나기. 둘 중에 하나만 할수 있는 거임. 평생 친구. 어떻게 해서든지 옆에 두겠다. 네. 첫사랑은 사실 사랑이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일찍 만나는 사랑은 오래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때의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뭔가 잘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친구로 남아있는 게 차라리 더 깊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전 저는 애인이랑 절친인 거죠. 그렇게 되네. 왜 이렇게 세계관들 다 엮으려고 하세요? 지훈님 어떠세요? 저는 첫사랑이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친구만 될수 있는 관계는 오히려 싫어. 친구가 오히려 싫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사랑. 왜냐면 첫사랑이랑 결혼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그냥 첫사랑이었고 잘 사랑했고 헤어지면 그걸로 만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하다님은요? 저는 서래님이랑 같이 평생 친구로 만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이유도 비슷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첫사랑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누군가의 흑역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너무 슬플 것 같아가지고 한 번에 잘할 자신이 없어. 지우처럼 첫사랑을 평생 사랑으로 만들 자신이 조금 없어서 오히려 평생 친구로 만나기? 다음 생이니까 이번 생은 애인으로 만나고 다음 생은 평생 친구로 만나보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냉철하다. 그래요? 냉철한 답변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나요, 우리가? 그런 자리였나요?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 몰랐는데. 다들 진지하지 않았어? 지금까지 다들 농담으로 한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애인한테 가서 그러면 우리는 다음 생엔 평생 친구 하자. 그건 다르지 임마. 근데 소문이다. 그거랑 이건 다르지 임마. 네, 그럼 다음. 네, 다음 질문. 해녀 여사친이랑 손잡는 애인. 괜찮은가요? 안 괜찮은가요? 아, 이거는 OX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와, 여기서 하나 얘기할 게 있는데요. 어머? 네. 이거 손잡는 게 아니고,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 이 자리에서 나 그 이제 편집 방향을 정하는, 사진첩을 보게 됐는데, 이를 어쩐다? 뽀뽀. 아니, 여기, 정수리에? 아니, 관자놀이에? 관자놀이요. 어어. 관자놀이에 뽀뽀를 하고 엄청 여러 명이랑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누구랑 누구랑? 누가 친구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애인이 한테 친구한테요. 뽀뽀를 한 거예요? 네네네. 키가 크시니까 그러니까 관자놀이에다가 하신 네, 거구나. 맞아요. 근데 그걸 컨셉으로 친구들이랑 다 그렇게 에? 찍었더라고요. 몇 모든 명이랑 몇 친구랑? 아, 몰라요. 그것까지 안 세봤는데. 아, 그냥 셀수 없는 친구들과. 얼핏 봐도 쭉쭉쭉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신 내 관자놀이에 입대지 마 이런 그렇게 돼서 저는 손잡는 거 넘어섰다 넘어섰어 넘어섰네. 뭐손 근데 손 손쯤이야. 그럼 근데 차라리 손깍지 껴. 관자 손깍지 차라리 근데 관자놀이 뽀뽀가 낫지 않아요? 손잡는 것보다 손깍지 깍지 낀 것보다 관뽀 대 깍지 관뽀 대 관자놀이에 깍지. 뽀뽀 대 깍지. 저 근데 깍지가 더 싫은 것 같네요. 너무 깊어요. 그러네. 깍지는 이렇게
너 많이 다 알아요. 아, 조금 그래. 아무튼 괜찮다 안 괜찮다로 하면? 오, 괜찮다. 괜찮다. 이런 정도의 괜찮다? 뭐 괜찮아야지 어떻게 이런 느낌이네. 아, 그렇죠. 뭐 저도 뭐 그냥 뭐 어, 잘 지냈어? 이렇게 안부 묻다가 이렇게 손 잡고 이렇게 한 거는 괜찮은 거 같은데. 잘 지냈어? 깍지기고 랄라 이렇게. 아니,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깍지를 끼거나 이러면. 근데 이제 손 잡고 같이 이제 걷는 거? 조금 그럴 것 같은. 인사를 넘어선 어떤 스킨십으로 그러니까 느껴질 때. 그러니까 하이파이브 하다가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는데 그대로 잡고 이렇게 뭐 스파게티 먹으러 간 거야. 왜 스파게티를 먹으러 가요? 그냥 갑자기 그냥 음식점이나 뭐 옛날 사람 같은데. 아니 탕후루집에 가는 거야. 손잡고. 손잡고. 더 달콤해지려고. 그래서 안 괜찮은 거? 근데 솔직히 괜찮죠. 괜찮은데 기분은 좀 나쁠 것 같다. 해녀 여사친. 해녀 여사친. 근데 뭐 고등학교 친구라고 하면 괜찮을지도. 실제로 보면 괜찮은데 상상하면 싫어요. 굳이?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보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바로 느껴지니까. 아, 그 분위기 아우라에서. 그래서 사실은 괜찮은데 그걸 상상한다? 그럼 왜 굳이 그렇게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겠네. 저는 괜찮아요. 네. 별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음. 되게 구차하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해녀들의 손잡는 행위? 아무것도 아닌 거를 아니까. 아니라는 어떤 합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손을 잡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친교적인 행위고. 그래서 별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아요. 볼 맞대고 사진 찍는 거네. 왜 나한테도 도전시키는 거야?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애인 발 위에 해녀 여사친이 발 이렇게 올리고 손 마주 잡고 걷는 건냐? 아니 대체 그걸 어떻게 걸을 수 있는데? 대체 서래님 여자친구분 얼마나 어떤 사진들을 찍어오신 건지. 아니, 사진 찍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녀라서 괜찮은 거예요? 아, 네, 해녀라서 괜찮아요. 해녀 여사친이니까. 레즈 여사친이면요? 근데 뭔가 그것 외에 어떤 이상기류가 감지된 사람의 경우에는 다를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이건 굉장히 안전한 해녀 여사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는 사실 부치 친구들한테는 종종 뭐 뽀뽀하거든요. 아, 지윤님은 항상 헤어질 때 포옹을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저는 안 받아봤는데요. 부치 친구 아닌가 봐. 전 제가 포옹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안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먼저 해줘서. 저도 지윤님을 포옹은 굳이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헤어질 때 꼭 포옹하는 모습을 내가 꼭 보고 말겠다. 우리는 약간 불필요한 관계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포옹까지는. 우리 뭐. 이미 뭐 정신적 포옹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요. 제 정신 한번 들여다볼게요. 아, 네. 나중에 더 대화해보시고. 나는 포옹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당신은 정신적으로 포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구나. 정신적 백허그였던 거예요. 그렇구나. 일방 포옹이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네. 다음 질문. 네. 설애가 임신하기 대 설애 애인이 임신하기. 저 임신 반대주의자인데. 굳이 해야 된다고 하면. 굳이 해야 된다? 너희 둘 중 하나가 임신하지 않으면 둘 다 죽일 줄 알아. 이렇게 하면. 뭐야? 나 반란을 일으킬래요. 아니면 저 둘이서 애를 갖기로 했는데 네가 임신할래? 내가 임신할래? 애를 갖기로 일단 안 할 것 같은데. 네, 알겠어요. 협조할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제가 예. 제가 빠르다. 제가 임신해야죠. 어떡해요. 너무 몸에 안 좋아요. 우와. 골반 다 틀어지고 네? 한 달 넘게 오로가 나오고. 그 지금 저기 계신 저분의 의견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뭐 말해주세요. 여기서 가족 계획을 세우고 있어 왜? 어떻게 할래요? 괜찮으세요? 저는 제가 할래요. 저희 쌍둥이 낳겠습니다. 아, 같이 한날 한시에 출산을 하는 경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둘 다 어떡하나? 어떡하나? 누가 딸기 사오나?
주문해. 아,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그럼 임신하시는 거죠? 아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 근데 이게 정부 지원 받았다. 그러니까 다자녀가 저 오른쪽 받으시겠어요 이제. 근데 이게 질문이 서래님에 한정된 건가요? 우리도 서래님의 네. 가족 계획. 그러니까 저희는 서래가 임신하기, 네. 서래 애인이 임신하기를 네. 두 분이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서래요. 아, 저도 서래님 보고 싶다. 응원이 넘쳐나네요. 아, 두 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 네, 저도 제가 해야죠. 왜요? 아, 저는 근데 애를 낳고 싶은 그게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어떤 경험 때문이에요? 아니면 출산 경험도 해보고 싶고 그냥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리고 나를 닮은 애를 낳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지아나님은요? 저도 서래님처럼 임신 부치가 해야지. 부치가 해야 되는데 그래, 해야 된다고 하면 근데 임신을 위해서라면 해줘야지. 누구도 임신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해야 된다면. 제가 하겠네요. 이게 규진님이 어떻게 기준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쏘아올린 하는 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난 안 할래 하고 몸을 사리는 순간 탈락해 버리는 어떤 탈락이야. 기준이 되어 버린 거예요. 아,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이요. 그렇지. 약간 의무 목록 안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이제 너 그거 못해? 나 그럼 한다고. 할게.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저도 제가 그냥 임신하겠습니다. 이거 이 클립 잘라가지고 저기 윤석열한테 보내가지고 우리 지원 잘라주세요. 아니 넣을래요. 네. 그러면 넣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온택만 하기 대 옹김만 하기. 네. 가. 서래님이. 여기서 또 이제 약간 일종의 개인정보가 흘러나올 것 같은데. 아, 저 너무 앞에 있어가지고. 근데 이건 밸런스 게임이니까. 아, 그러니까. 네네네. 꼭 내인이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 그럼 다른 사람한테 하시라고요? 파국으로 치닫고 있어. 잠시만. 무슨 말이야? 네. 다시 여러분 아무것도 못 들으셨습니다. 지금 애인만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그냥 온택인지 온김인지. 이게 어려워요. 평생. 그냥 평생으로 합시다. 아, 평생? 평생이면은 저기 옹기패야죠. 그럼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택만 하겠다고 하면. 아니 온택을 하려면 이런 포즈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택의 자세가 아니죠. 아니, 온택이 얼마나 보여주세요. 힘든데. 택의 자세가 뭔데? 택이 되려면 온택을 하려면 평생 동안 하려면 그것도 마찬가지 옹깁처럼 마찬가지로 그 기술 테크닉들을 그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내가 인내? 어떤 인내? 손을 묶는? 아 그러니까 손을 만약에 온택만 한다고 내가 앞으로 이제 다짐을 하고 더 이상 넌 번복할 수 없어라고 한다면 그 인내가 온택한테 더 필요할 것 같다. 그 손이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죄송해요. 아무튼 네 옹김만 하신다고 하셨고요. 네. 지은님은 어떤가요? 저도 근데 옹김만 할 것 같습니다. 왜요? 깁이 짜릿하니까. 네. 여자님은요? 아, 이 플로에서 같은 답변하기 너무 싫은데 저도 옹김만 할게요. 왜요? 이쪽이 짜릿하니까? 이쪽이 더 소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는 걸 하고 싶어요. 재능의 영역에서. 네네네. 잘하는 걸 하고 싶어요. 멋있다. 네네, 진짜. 짜증나. 교육열을 올려보시는 거 아니야? 진짜. 유튜브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이 다음 질문이 방금 우리가 다룬 얘기랑 조금 결이 다르다. 아, 결이 같지 않나? 같나? 같지 완전 않나? 다르게 말씀하시네요. 이거는 근데 애인 관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서래님이랑 저라고 가정을 하면 내 팬티에 네 손 대 네 팬티에 내 손. 이거 그거 아니에요? 애인 팬티에 친구 손, 친구 팬티에 애인 손. 아, 네. 그렇게 합시다. 죄송해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정리하자면? 네. 뭐였지? 친구 팬티에 애인 손. 애인 팬티에 친구 손.
팬티에만 손이 가는 건가요? 아 이제 그 속은 볼 수 없죠 우리가. 왜냐 우리는 이제 타자니까. 애인과 친구의 일이니까. 이건 오히려 바람에 더 가까운 거인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관자놀이 뽀뽀에 가까운 일인 것 같은데. 아, 에이 왜 이러시나. 그 얘기 없었던 일로 합시다. 그럼 뭐 선혜님은 어떠세요? 이 시추에이션에 대해서. 아, 이거에 대해서 애인이랑 사귀기 전에도 얘기하고 아마 어젠가 그젠가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매일이 밸런스 게임이에요. 재밌는 삶이다. 그래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근데 생각할 때마다 대답이 달라지나? 이전 대답이 기억이 안 나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빨리 대답할게요. 지금 애인 팬티에 중요하지. 친구 손, 친구 팬티에 애인 손. 애인 팬티에 친구 손. 죄송한데 지금 팬티 타이트 붕괴 와서 잠시 생각 좀 해볼게요. 애인 팬티에 친구 손이 들어갔으면 애인은 팬티 아 그래 이거예요. 친구 팬티에 애인 손이 더 싫었어요. 왜냐하면 애인이 능동적으로 친구 팬티에 손을 직접 집어넣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더 싫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이후 상황을 생각하면 나는 애인 팬티에 친구 손이 있으면 애인은 일단 모르겠고 친구랑 얘기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니 왜 그랬노 이렇게. 야 니 뭐고. 애인은 일단 좋아하고 있었고 그 전제하에 해야 열받으니까. 그치 애인은 일단 좋아하고 있었고 일단 나중에 얘기하고 친구한테 니 뭐 하는 거야? 왜 그랬어? 하게 될 건데 친구 팬티에 애인 손이 어야지 애인이랑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야 니 와 그랬노 이러니까. 님들은요? 어렵다. 근데 뭔 차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두 개의 상황이. 아 근데 저는 그래도 애인 팬티에 친구 손이 들어 있었다는 게 별로일 것 같아요. 저도요. 왜냐면 우리 아니에요. 아니 우리 너희 우리의... 뭐 했는데? 아 우리가 실제로 서로의 우리는 애인의 옹깁을 택했잖아. 이 지하다님 옹깁을 잘 하고 깁을 잘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친구 팬티에 애인 손이 있는 게 더 싫다? 아니. 그건 반대. 애인이 친구 팬티에 손 넣는. 그러니까 친구가 나보다 잘할까 봐 더 싫다. 아니. 그러니까 애인이 택을 받는 상황이 더 싫다. 애인 팬티에 그러니까 나 말고 누가 건드는 게 싫은 거예요. 그렇죠. 나 아닌 누군가 친구든 뭐든 누군가든. 그럼요. 난 뭘 선택했죠? 님은 진짜 애인이랑 대화를 해보기 위해서 애인이 친구 팬티에 손을 넣은 거를 선택하셨어요. 그 왔다고. 왜 제가 지금 님의 그럼 세 개를 다 우리 셋이 똑같은 걸 선택했나요? 아니요. 아니요 다른 걸 선택했어요. 아 친구 팬티 애인 손에서 났다고. 아 진짜 어렵게 얘기하시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미안합니다. 빨리 말하기 지금 테스트하는 것 같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하룻밤 금지해도 되는 거 이거는 뭐 애인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입 대 손. 왜 말이 없으시죠? 손. 아 손이 괜찮다는 거죠. 손을 금지해도. 아니면 손을 금지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을 금지하는 게 안 된다는. 말도 하면 안 돼. 말? 입을 키스도 안 돼. 입으로 하는 애무도 안 돼. 아 입으로만. 갑자기 변경. 마음이 바뀌셨네. 네. 네. 주연님은요? 사실 제가 만족도가 높은 건 입인데. 그런 것 같아요. 상대가 만족도가 높은 건 손이거든요. 상대를 위해 손. 역시 임신. 임신 부치. 나는... 임신 부치 역시. 타이적 부치. 네. 지하다님. 그러니까 전 다 금지돼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하룻밤이잖아요. 네. 아니 자기는 잘 돼. 우리는 그럼 뭐 매일 밤 뭐 하지 않으면 안 돼서 골랐어요? 아 어이가 없네. 고르라고요. 아, 그날 밤을 참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하룻밤 그냥 오늘 하루 자는 게 아니라 바로 그날 밤인 거죠. 저는
것을 금지됩니다. 역시 그냥 결국 나랑 똑같은 거면서 그러니까 진짜 아니, 어이가 없어.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 줄 알았지. 하룻밤이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멀뚱된 미안합니다. 네, 다음. 맨날 하자는 애인데 맨날 싫다는 애인. 뭐가 낫냐고요? 뭐 네, 맨날 하자는 게 낫죠. 네, 저도요. 근데 저는 진짜 맨날 저는 그냥 맨날 하루에 세 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은 꼭 해야 돼. 여덟 번을 해야 돼. 여덟 번은 꼭. 아 이거 뭐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는 맨날 하자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맨날 싫대요. 괜찮아요. 싫어. 괜찮아. 역시 손, 입 둘 다 금지돼도 되는. 맞아요. 약간 제가 무성의 스펙트럼에 있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근데 진짜 근데 살면서 딱 한 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절대 싫다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떡해요? 혼자 해야지 뭐. 근데 능력은 다른 데가 출중한데도. 아니, 깁과 택을 나눴을 때 어느 쪽에 어느 쪽이 낫냐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도 그 사실 맨날 하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맨날 하고 싶을 때마다 싫다고 하면 또 너무 상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맨날 싫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면 내가 제안할 그것도 제안하지도 않을 거잖아. 제안 안 해도 싫다고 해. 미리 싫다고. 왜냐면 맨날 하자는 것도 내가 제안 안 해도 하자고 하는 거니까. 맨날 싫다고 하는 것도 너무 싫은데. 그냥 밥 먹는데 나 하기 싫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저도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하기 싫다가 더 낫다? 그게 익숙해지면 차라리 그게 편할 것 같은. 근데 매일매일 하는 거는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하자고 하면 해야 되나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하자는 여친이 맨날 하는 여친이 아니라 맨날 하자는 여친이니까 거절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맨날 하자는 의사를 표현해 오는데 내가 거절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는 거지. 내가 맨날 거절해야 되는 거야. 오늘은 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언제 이렇게 되면 맨날 A는 약속을 받아. 그러면 수요일은 돼? 그러면 금요일 밤 저녁 8시부터 어때? 그러면 우리 저녁 먹고 나는 그때 11시 20분부터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해야지. 그러고 11시쯤부터 막 잠들고 막 이런 식으로? 아니요. 11시 20분부터 약속을 잡아놔야지. 그럼 나 일단 월수 금은 안 되고 목요일 11시 20분에 돼? 이렇게. 아 근데 수요일 아침에 출근하는데 바지 가랑이 잡고 지금 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약속을 잡아도 여기 이 밸런스 게임의 A는 그래도 오늘 하면 안 돼? 라고 맨날 하자고 하는 거야. 맞아. 지하철역까지 따라와. 우리 지금 화장실에서 잠깐만 하자.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거기 질문에? 아니 너가 아니, 맨날 하던 일이잖아. 이렇게 자꾸 피해가려고 하시니까 약속을 잡고 이런 걸로 정리된다고 지금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녹록한 세계관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죠. 그 애인이. 어쨌든 뭐 그렇게 정리됐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A는 맨날 하고 싶어서 그걸 자꾸 입 밖으로 내는 거야. 맞아. 아 저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거는 섹스 중에 얘기겠죠? 네. 거친 비속어 대 부드러운 속삭임. 어느 게 더 좋으신가? 지금 들어봐야 알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방송 중에 뭘 하자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냥 본인의 경향성을 얘기해주면 되잖아. 죽고 싶나? 우리가 이걸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본인의 생각을 말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까지 강렬한 반응이 나올 줄 몰랐어요. 해봐. 네? 너가 해봐. 아니요. 왜? 근데 이거는 지금 방송 중에 뭐 그럼 우리가 들려줘? 그러니까 지금 너가 원한 게 그건 거야. 너가 우리한테 바란 게 그런 거였던 거야. 아니 근데 이 질문에 혼내도 돼요 이렇게? 이 질문에 주체가 누군 거야? 내가 거친 비속어 부드러운 속삭임을 하는 거야? 아니면 애인이 거친 비속어 부드러운 속삭임을 하는 거야? 애인이 나한테 해주는 거야? 둘 다 해보죠. 둘 다. 아 그래요? 뭘 해봐요. 아니 내가 해보자는 게 아니라 골라보자고. 네, 이해했어요. 네. 네네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네. 갑자기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이 되니까 그냥 안 하래요.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진짜. 아니 그러면 내가 거친 비속어를 쓰는 게 좋은지 부드러운 속삭임을 쓰는 게 좋은지. 저는 부드러운 속삭임이 낫죠.
아, 비속어가 좋으세요, 두 분은? 아니요,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어, 되게 수줍게 부드러운 속삭임이 좋다고 하시니까 괜히 수줍어져가지고. 네. 아, 그럼 평소에 좀 부드러운 속삭임 파신가요? 두 분은 어떠세요? 어, 비속어 네. 파예요? 아, 저도 부드러운 속삭임 파. 저도 부드러운 속삭임 파입니다. 네. 근데 이제 상대가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섹스 내내 거친 비속어 만들어야 되는지 그냥 부드러운 속삭임 만들어야 되는지 어, 괜찮아요. 네. 어, 괜찮아, 괜찮아요. 네. 많이 많이 나왔어요. 네. 뭐 말씀하세요. 쥬입니다. 네. 아니요, 이렇게 준비된 상황에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뭐가 준비되었는데? 아이고, 아니 그게... 아까 방금 그 타이밍에 말했어야 되는데 지금 말하면 네, 무소용. 아, 아니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셨던 거지 그럼? 아, 그러니까 다시 아, 상대가, 어, 네. 상대가 계속 거친 비속어 어. 혹은 이제 부드러운 속삭임 내내 육두 문자를 하느냐 내내 부드러운 폭력 아니에요 폭력 폭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줄 원해 어, 아, 아니요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안 원한다는 거죠 네네 근데 막 네. 어, 너 비속어 금지 이건 아니고요 네 잠시만요. 아 근데 네. 이거 듣는 분들만 뭐 계시면 모르겠지만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지하다님이랑 지은님이 볼을 두꺼비처럼 부풀리면서 웃음을 참고 있어서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아 그럼 웃어요? 참아야지. 아니, 어, 아니 님 얘기하시는데 그, 이미 너무 웃고 있으니까 안 볼 테니까 말씀해 보세요. 네. 아니 저는 거친 속삭임을 원하는 상대가 좋습니다. 거친 속삭임이요? 아, 왜 제3의 선택지를 강조하세요? 아, 진짜 대박. 나도 그럼 부드러운 비속어. 짜증나. 빨리 여기서 고르란 말이야. 아, 거친 비속어 하겠습니다. 아, 거친 비속어가 낫다? 네네네. 아,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 아니 상대방이. 아, 어디가? 어디 가세요? 거친 비속어를 원하는 상대방이 좋다. 원하는 상대방 말고 하는 이유. 그러니까 할 때 듣는 상황이야. 아, 네네. 그럼 내가. 당신이 뭘 원하세요? 그 사람이 계속 욕을 하는 거야 나한테. 어, 네네네. 어, 계속 어. 거칠게. 근데 뭐 어쨌든 그냥 쌍욕은 안 하겠죠. 지하철 아니. 할아버지처럼 하진 않겠죠. 어쨌든 이 분위기에 맞게 어. 거친 비속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어. 부드러운 속삭임을 해주는 어. 애인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낫냐는 거죠. 거친 비속어. 어. 그럼 비속어 커플이네요. 아니죠. 아까 비속어 아니야. 나 부드러운 속삭임을 했잖아. 아, 본인은 부드러운 속삭임을 하시고 네. 이제 A는 거친 비속어 주는 게 좋다. 네네네. 어. 그게 기벤택이죠. 아 욕을 듣는 쪽이 택이에요? 욕을 하는 쪽이 기빈가요? 아니요. 아 반대라는 거. 어. 택은 욕을 해라. 기분 속삭여 주겠다. 그러니까 거친 택이 좋다 한마디로. 아. 네 알겠습니다. 쥐하다님은요? 저는 부드러운 속삭임이 좋아요. 저는 거친 비속어를 왜 진짜 뭐예요? 저는 거친 비속어를 들으면 네. 약간 꼬무룩 꼬무룩할 뭔가는 없지만 그냥 뭔가 진짜로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 근데 딱 들어도 좋아하는 게 느껴지네요. 아 좋아 씨발 이렇게 그거를 근데 계속 어? 그렇게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아, 느끼듯이 할 수는 없잖아요. 아, 예. 그래서 그냥 어, 네 담백하게 네 지하다님은요? 네. 예. 아, 뭐 말을 못 하겠네. 어 아무튼 그, 뭐 비속어보다는 부드러운 속삭임이 좋습니다. 그럼 아, 두 분 다 속삭이시는 건가요? 네네. 아, 데시벨 이거 측정해도. 층간소음은 안 일어나서 저 어, 옆집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한다. 아, 근데 어. 저 비속어도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누구한테 어필하시는 건 잘 모르겠는데. 네. 아니, 아 그러면은 본인은 아까 전에 부드러운 속삭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상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상대요? 응. 자기한테. 부비. 부드러운 비속어? 말도 안 돼. 거속 아니면 부비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은데요. 진짜 어 정보성이 하나도 없는 대답 감사합니다. 네, 네. 넘어가죠. 다음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지금까지의 밸런스 게임이랑 좀 다르게 지금부터 말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최악인지를 고르는 거거든요. 네. 어
이게 그 지윤님이 찾아오셨는데 이게 무슨 뭐 이상형 월드컵처럼 되어 있다고요? 네, 이게 최악의 레즈 월드컵이란 게 있더라고요. 진짜 레즈비언들 과학적이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기가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승팀을 고를 수 있는데 근데 저희는 지금 그런 메커니즘은 없으니까 일단 계속 해왔던 밸런스 게임처럼 하고 요 전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최악이었는지 정도는 꼽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넵. 네.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넵. 최악의 레즈를 고르는 겁니다. 넵. 네. 부치는 해. 부치는 그걸 할 줄 알아. 대 가부장 유교 부치. 부치라면 이래야 돼. 부치는 이걸 할 줄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론지. 근데 가부장 유교부치가 더 싫은 게 포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유부가. 어떤 걸 포괄하고 있다고? 왜 자꾸 줄이시는 거죠? 죄송한데. 왜 자꾸 줄이시는 거예요? 아, 아까 전에 제가 습관 말씀 못 드렸죠? 이게 제 습관입니다. 아, 습관이시구나. 아, 네. 네. 그 어떤 걸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래야 돼. 이걸. 아, 네. 이걸 포함하는 개념이다. 가부장 부치는 그 전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도 그런 맥락에서 가부장 유기오 부치가 더 싫을 것 같아요. 이 부치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약간 부치팸 롤플레잉에서 파생되는 어떤 놀이 같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완전 진지하면요? 완전 진지한 거죠. 완전 진지한데요? 네, 부치는 이렇게 해야 임신해야지. 부치는, 부치는 그걸 할 줄 알아. 근데 부치는 완전 진지해. 그럼 가부장 유교 부치는 약간 부드러워? 부드러운 부닥임? 부드럽게 아 짧은 치마는 입지 마 이렇게 하고.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저 확실히 알겠어요. 가부장 유교 부치가 더 싫어요. 그러고 제사 지내고 유교 부치니까 남자는 주방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면서. 진짜 선비들은 그랬다고. 아니다 반대죠. 근데 뭐가 됐든 가부장 유교 부치가 싫네요. 이렇게 네이밍되는 사람이 싫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부장 유교 부치라서 돈을 자기가 다 벌어. 너는 손에 물 묻히지 마. 아니 근데 부치는 해 이쪽은 나한테 돈 벌어오라고 하는 거야? 그럴 수도. 부치는 돈을 반반 벌어. 존나 동등 임금 받나 봐. 부치는 그걸 최저 임금을 해. 1인분은 해. 이번에 주휴 수당을 받아. 부치는 해. 부치는 노동청에 신고해. 이런 거죠. 근데 가부장 유교 부치가 자기가 돈 다 벌어온다고 해도 돈 많이 벌어오면 좋겠지만 싫어 내 알아 할게라고 뭔가 하고 싶은 그런 가부장 유교 부치가 뭔가 이 세계에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할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나한테도 그렇고 본인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좀 더 불편할 것 같습니다. 네. 지윤님은요? 저는 근데 사실 가부장 유교 부치라서 본인이라서 네. 그렇게 발끈하셨구나. 그래서 좀 약간 관대한 것 같아요. 가부장 유교 부치에 대해서? 네네. 뭐 부치는 해는 아니에요? 이렇게 실제로 말하는 사람을 봤을 때 좀 기시감이 들 것 같다. 실제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부치는 그걸 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정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라고 가부장 유교 부치가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 객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네. 네. 그러면 다음 넘어갈게요. 네. 킹 받는 자칭 일스 대 아는 사람 존나 많은 인맥왕 레즈. 킹 받는 자칭 일스가 킹 받는 이유는 일스가 아니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아니야. 말하자면 누가 봐도 일스 말하자면 아닌데 나야. 일스라고 주장. 난데 안녕하세요 일스입니다 이런데 나야. 본인이 일스라고 주장하고 다니세요? 아니요 아니죠. 근데 일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이렇게 지우진데 어디 가서 일스라고 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지은 씨 진짜 한번 뭐라 했었어요. 너 일스 아니니까 그러고 다니지 마라. 진짜 그 뭔지 아세요? 이렇게 광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해서 불같이 말을 내면서 눈이 이렇게 커지고 눈썹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열받게 하지 말라고 어. 서면 길목에서 아, 그랬구나. 뭐라고 했었어요. 어. 그래서 설애님은 혹시 킹받는 자칭 일수와 아는 사람 존나 많은 인맥왕 중에 누가 더 최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는 사람 존나 많은 인맥왕이요. 아, 더 싫어요? 어, 어떤 맥락에서 그런가요? 그 킹받는 자칭 일수는 무시할 수 있는데 아니야! 라고 하면 되는데 너 아니야! 어, 아니야 근데 어, 아니야! 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는 사람 존나 많은 인맥왕은 어... 그... 지친데요. 어, 근데 자기 혐오 아니에요? 아, 아까 가부장 유교 부치는 자신을 변호했는데 어, 인맥왕은 어, 자신을 약간 혐오하는 발언을 하셨다. 근데 저는 사실 어, 이거 생각하면서 네. 아, 내가 설마 아, 지읒을 까고 있는 건 아닌가? 응. 아는 사람 존나 많은 인맥왕 지읒님인데 아, 근데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 밸런스 게임에서 아는 사람 존나 많은 인맥왕은 그걸 약간 이렇게 아, 등에 지고 아. 의기양양 뽐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레즈 없어.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어, 어 네, 왔다. 아, 이렇게 하고 어, 언니 잘 지내나. 아. 테이블마다 돌아다녀. 그러니까. 그리고 야, 네 뭐 승진했다며 축하한대. 이러면서 술도 다 막. 이 어? 가부장 아, 유교 부치의 맥락에서 또 이어지네. 어. 그럼 합친 거 아니에요? 테이블. 자, 최악이네요. 합치니까. 어, 누가 지으신지 이거 그런 거 진짜. 아, 나는 그렇게 안 하지. 미친놈들아. 아, 존나 어이가 없네, 진짜. 어쨌든 이거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최악은 인맥왕. 어. 아, 근데 재미있죠. 그러니까 킹받는 자칭이 있을 때 아는 사람 존나 많은 인맥왕 이게 설애님 대 쥐 저는 설애요. 그래서 나는 저는 설애요. 프레임을 이렇게 짜버리면 나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 아, 전 지금 이제 안 그래요. 그럼 그때도 농이었는데 그냥 제가 개화나가지고 또 저 유교 부치가. 에이, 나도 인맥 많긴 한데 막 으스대고 막. 아, 그렇죠. 인맥 왕은 태도가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킹받는 자칭 1수는 이미 태도가 정해졌죠. 그러니까 킹받는다는. 나 진짜 1수인데? 아, 나 사람들 진짜 다 나 1수라고 생각해. 아, 진짜로. 이러는 거지. 이렇게 킹받죠. 네. 아, 근데 진짜 1수예요. 야, 하나 더 치니까 재밌다. 네. 그래서 왜 여기서 배우고 있어? 그래서 우리 다 대답했나 근데? 안 했어. 나만 했어. 안 했어. 했어. 설애님은 인맥왕이 싫다고 하셨어요. 어, 지윤님은 어때요? 어, 저는 대답했는데 설애가 싫다고. 아, 일수가 싫다고. 네, 지하다님은요? 어, 저도 킹받는 자칭 일수가 싫습니다. 어. 아, 설애님이 싫다는 건 아니고 됐어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네. 저는 일단 일수라는 말 자체에 약간 거부감이 있어서 이것을 이 용어를 진지하게 쓰는 사람도 별론데 또 자신을 그 일수라고 주장하는 사람 더 싫은 부분이 있고 깊다. 깊다. 통찰력이 있다. 인맥왕은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약간 인맥왕이라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혀 인맥왕 아닙니다. 네네네네. 그렇다면 죄송. 어. 아, 네네. 근데 일스 안 넘어가요. 아, 죄송해요. 아니, 계속해봐. 계속해봐. 어. 근데 또 일스만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잖아요. 어. 나의 상대로는 일스만 선호한다. 어. 나는 일스고 난 일스만. 어, 저 같은 사람 원해요. 어. 이런 거. 어. 보통 이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싫은 것 같아요. 맞아. 넘어갈게요. 넵. 네. 홍상수 부치대 네 눈물을 핥아먹고 싶어. 아, 그 네 눈물을 핥아먹고 싶어가 뭐예요? 이게 타벨에서 나온 문학 작품인 것 같아요. 타벨 문학에서 인용된 것이다. 뭐 문자나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눈물을 핥아먹고 싶어. 근데 홍상수 부치가 취하면 이런 말 할 것 같은데. 근데 홍상수 부치 그냥 바다 걷지 않을까요? 아, 말 없이 말 없는 편이 낫겠네요. 그러면 홍상수 부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혹시 괭녀님의 홍상수 부치 그거 보셨어요? 롤플레잉 영상 알려주세요. 아, 그럼 근데 나중에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재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설애님도 그거 하면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진짜 뭐 롤플레잉 개인기라도 어떤 준비할까요? 어, 다음에 준비해보세요. 네. 아, 레즈비언 세계의 여러 가지 타입들 정리하셔가지고 캐릭터 연구해오시면 보시고 그래서 홍상수 부치대 이 눈물을 핥아먹고 싶은 이 눈물을 레스. 핥아먹고 싶어.
가 좋다고? 가 최악이라고. 아, 저도. 가 좋다고? 피아다님은 그게 좋은 걸로. 아니, 나도 싫어. 듣고 계시죠? 눈물 핥아 먹는다는 애가 싫어요. 일단 위생의 문제 있고, 그리고 왜 눈물을. 있다. 왜 눈물이란 것을 내가 눈물을 흘리게 하겠다는 거야? 그런 것도 싫고. 아, 울린 다음에 핥아 먹는다. 나 방금 이해했어. 그러니까 네 눈물 핥아 먹고 싶다. 이거는 너를 울리겠다는데. 그러니까. 약간 잠자리에서 울리겠다. 이런 말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깨달았어. 너. 아, 이게 약간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그러니까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절정에 다다르게 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든 다음에 그 눈물을 내가 굉장히 섹슈얼하게 핥아 먹고 싶다. 근데 갑자기 이것까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안 울면? 어? 내가 안 울면? 그러니까 울 때까지. 그거까지 안 울면 그거 아세요? 마술. 양파를 맛을. 사과 맛으로 느끼게 하는 맛을 모르세요? 몰라요. 어떤 애가 아, 난 그거 봤어. 아시죠? 근데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 그 가스라이팅을 가스라이팅 한다고. 울 때까지 계속해서 나 눈물 안 나. 안 울면 안 끝나. 아, 안 울면 안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울어야만 끝나기 때문에. 사과처럼 이거 사과 맞습니다. 라고 양파를 우적우적 씹어 먹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정신을 개조하는 느낌인데. 네, 이 표현 자체를 생각하는 것도 좀 끔찍하고 여러 가지로 네 눈물을 핥아먹고 싶은 레즈가 실례요. 근데 네. 뭐 실제로 눈물을 핥아먹는 거 괜찮지 않나요? 네, 뭐 그렇죠. 뭐 잘못된 일 있나요? 아, 아니 뭐 괜찮습니다. 네. 근데 네 눈물을 핥아먹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 조금 진짜. 그런 것 같네요. 그렇게 자기소개 글에 적어둔 사람. 진짜 싫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어플적으로 해석하자면 홍상수 영화 포스터를 사진으로 해놓은 레즈 대 이 자기 소개 글에 네 눈물을 핥아먹고 싶어 라고 해놓은 레즈 둘 중에 한 명이랑 오프를 해야 된다. 아, 홍상수 부치 만나서 영화 보고 헤어지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최악의 레즈 선택지는 머리 길이에 집착하는 레즈 대 아슬아슬 위태위태한 퇴폐 레즈. 침묵. 이 침묵이 길다. 아슬아슬 위태위태한 퇴폐 레즈? 옷이 그렇다는 건가? 그냥 삶이, 그 사람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이 막 진짜 네, 아, 퇴폐 레즈예요. 아, 퇴폐 레즈가 더 좋... 아니. 왜 이래? 최악이다. 더 싫다. 머리 길이 집착은 괜찮으신가요? 뭐 그걸 계속 집착하게 냅두고 아, 그래? 그냥 맨날 자들고 쫓아와. 학주야 지금, 학주. 김희 씨 보면 너 단발 아니야? 그렇지. 그런 레즈면 약간 견딜 수는 있다. 아 그래 그거는 뭐 사람마다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래 그 정도면 그래 알겠다 싶은데 아슬아슬 위태위태 태페레즈는 이미 아슬도 두 맞고 위태도 두 번이고 안 좋은 태페까지 있으면 다섯 개나 안 좋은데 안 좋은 게 막 엄청나게 붙어 있네. 그러네. 병원에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병원도 맨날 왔다 갔다 해. 그렇지. 꾸준히 다니는 수밖에 없죠. 모두 응원합니다. 넵. 그러면 다음은 문학 레즈. 아니, 왜 나만 대답하고 얘기하네요? 아 내가? 아 나도 태페레즈가 싫다. 네, 네. 왜요? 저도 그냥 저랑 라이프 스타일이 안 맞아요. 저는 건강 레즈. 지아나님은요? 아 저도 태페레즈가 싫습니다. 왜요? 저도 쉽게 태페레즈의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영향을 잘 받기 때문에 태페한 사람 만나면 태페하게 될 거고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제가 그를 능가할 수 있어요. 그런 취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은 제가 좀 멀리해야 되지 않나라고 의식하고 있는 편이라서 그런 이유는 굉장히 신박하네요. 저는 일단 그런 사람한테 끌림을 안 느껴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위험해질까 봐 나도 같이 퇴폐해질까 봐 그런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엮이면은 치명적인 거 퇴폐해질 것 같아요. 아 맞아. 아 그니까. 빠져나오기도 힘들 것 같아. 큰 사고가 일어날 것 같아. 뭐 대포통장 일에 연루된다든지. 갑자기 대포통장은 아니면 죽음으로 끝난다든지 그래서 것 같아. 그냥 살리려고 너무 노력할 것 같아. 맞아. 그게 연애의 길과 멀어지게 되지 않을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네. 갑자기 숙연해지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네. 선택지로 넘어가 보죠. 네. 문학 레즈 전해인 얘기 소설로 써서 합평 때 내는 레즈 대
매칭 어플에서 고양이 사진만 올려놓는 레전드. 근데 저는 사실 이 두 분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 두 개를 다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네. 이건 그래도 앞에 선택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온건한 편이다. 네. 어떠신가요? 하나 둘 셋 해서 얘기해볼까요? 아, 뭐라고? 그 문학 레즈 소설 고양이, 고양이 이렇게. 아, 소설 고양이. 하나 둘 셋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가 더 최악이라고요? 네네네. 아, 나는 아, 고양이 아, 난 자꾸 낫다는 쪽으로 했나? 저도 그러면 소설이 더 싫어요. 고양이는 고양이는 어찌 보면 숨기는 건데 그치. 소설은 드러내는 그게 싫어요. 그리고 소설은 픽션의 탈을 쓰고 어쨌든 내 얘기를 드러내는 거잖아. 이중으로 좀 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현실에서 해결하지 못한 거를 이제 예술의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자신의 입신양명에 쓴다는 거 가 싫을 것 같은. 깊다. 아, 근데 나도 내 전 애인이 그런다고 생각하면 진짜 싫다. 이게 뭐 얘기가 된 상황이면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소설로 써서 어떻게 할 거야라는 식으로 괜찮은지 동의를 구한다면 저는 아마 진짜 막 엄청난 얘기가 아닌 이상에는 괜찮다고 할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없이 갑자기 헤어진 지 몇 년 지났는데 어느 날 그 교보문고 매대에서 소설을 읽었는데 그 전 애인 이름으로 나온 소설에 존나 내 얘기가 써져 있어. 이러면 여름 개빠른 스피드 뭐 이렇게. 그런 전적이 여러 차례 있는 레즈냐 아니면 매칭 어플에서 고양이 사진만 올려놓는 레즈냐잖아요. 고양이 사진 레즈는 사실 많지 않나요? 많죠. 그리고 고양이를 실제로 많이 키우기도 하고 통계학적으로. 별로 이상하거나 뭐 나쁘다거나 생각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것도 좀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안 주는 거? 그게 오히려 좀 꼬름하다 해야 되나? 근데 매칭 어플 한정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거르거든요. 아, 고양이들. 뭐 꽃 사진, 고양이 사진 이렇게 해서. 하늘 사진. 그런 사람들은 나한테 뭐 정보를 주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약간 물 보러 온 느낌? 이런 것도 있고 그냥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만났으면 좋겠어. 네. 네.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 선택지로 넘어가 볼게요. 네. 타입을 따지자면 맹수과의 한 글자거든. 대 피어싱 투블럭 문신 욕 클럽 레즈. 피어싱 뭐시기? 욕. 투블럭. 피어싱 욕 투블럭 클럽 문신. 레즈? 센 거 다 하시는 레즈. 네, 이제 그 타벨 하나 자기 어필 갈게요. 거기에 맹수과의 한 글자 이거 뭐 어떻게 하지? 맹수대 하나 둘 맹수대 피어싱 맹수 피어싱 하나 둘 셋 피어싱 맹수 피어싱이 싫다. 맹수가 싫다. 진짜? 저는 한 글자라서 괜찮은데요. 아 투블럭이 싫으시군요. 나는 맹수 그 앞에 말이 싫어. 타입을 따지자면 그 말이 싫어. 나는 맹수 한 글자가 좋아. 맹수 한 글자는 나도 좋아. 근데 이렇게 그래. 스스로를 타입을 따지자면 이렇게 하는 태도가 싫어. 나 그거에서 진짜 막 너무 눈이 부끄러워. 맹수는 이런 얘기 안 해. 진짜 맹수는 이런 얘기 안 하고 하이에나들이 이런 얘기 해. 그럴 깊다. 수도 있겠다. 지금 둘 중에 한 명이랑 지금 옆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본인을 자칭 맹수라고 하시는 분이 조금 더 힘들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피어싱 투블럭 문신 욕을 조금 쓰시긴 하지만 클럽도 자주 다니지만 대화가 잘 통하면 존나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안녕? 난 자칭 맹수 한 넌 어떤 글자야? 타입이야? 타입? 너 어떤 타입이야? 라는 질문도 없었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 좀 약간 5분 동안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면 뭐라고 리액션을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냥 것 같아. 5분 동안 그 사람 얘기만 듣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어떤 맹수신가요? 라고 물어봐야 되나? 나는 맹수과라는 말. 과도 싫어. 맹수과. 목. 그 어떤 과. 종. 종속과 목. 그 과에 라고 묶은 것도 싫고 차라리 나는 맹수 이렇게 해놓으면 귀여워. 그건 좀 귀여울 수 있는데 약간 아기사자 느낌이야? 난 맹수과? 너희가 굳이 내 타입을 알고 싶다면 경고하건대 나는 맹수과의 한 글자야 라고 얘기하는 경고하건대? 거. 약간 경고하는 거죠. 날 감당할 수 있는 자만 다가오라는 식의 그러네. 위협 아닌가요? 블러핑 아닌가 이거? 그런 태도가 싫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피어싱 투블럭 문신 욕 클럽 레즈 뭐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이 사람이 오히려 맹수과의 한 글자보다는 그러네요. 어쨌든 맹수 지연님 맹수 좋아하시는 지연님 아니 저도 바뀌었습니다.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분이랑 5분 대화하기도 좀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 선택지는 반존대 고수 학생 레즈대 스스로를 존나 팸이라고 소개하는 레즈. 근데 이거는 하나 둘 셋 할까요? 하나 학생 대 팸이. 아 존나 팸이 존나 팸이라는 줄 알았어요. 아 팸이. 존나 팸이라고 나는 존나 팸이에요라고 소개하는 레즈와 그러니까 소개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레즈와 그리고 반존대 고수 그러니까 반존대로 자꾸 얘기하는 학생 레즈란 거죠. 학생이 뭐 무슨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리다는 건가? 네, 그냥 뭐 중고등학생. 아 그냥 사실 내 애인이 아니라 그냥 최악의 레즈를 뽑는 거니까. 아, 중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생인데 학생이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제 언니 이렇게 한. 그냥 반존대 처음 고수. 봤는데 언니 밥 먹었어요. 나이 얘기 안 했는데 언니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 아 몰라. 잘 모르. 각자 상상하시고 반말? 그럼 학생 대 존나 패미 그러니까 패미 학생으로 할게요. 하나 둘 셋 학생. 저도 학생. 학생이 낫다. 아 저는 학생이 싫다. 저는 근데 반존 대 고수 학생. 이 존나 패미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에 좀 약간 거리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패미인데 우리 편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존나 패미. 존나 터프실 수 있다. 터프거나 진짜 남혐 너무 심해서 그 일상생활 힘든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까지는 또 생각을 안 한 것 같긴 한데. 아니, 저는 당연히 페미니스트는 당연한 거고. 근데 자기 자신을 경고하는 거니까 존나 팸이야 그래서 난 터프야 이렇게 이어질까 봐. 최근에 페미니스트로서 약간 정차를 하셔가지고 뽕에 차 있어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좀 귀여울 것 같음. 맨날 그리고 그래서 맨날 지하다님한테 지하다님 이 책 읽으셨어요? 이렇게 그런 건 좋아요. 전. 아 괜찮아요? 그런 건 좋아요. 저는 그냥 이거 아까 전에 우리가 요 항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 학생 레즈가 좀 어리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나보다 어쨌든 물론 이제 그 뭐냐 뭐라고 하지 그걸 만학도일 수도 있어. 만학도라는 전제 없이 만학도 전제 없이 만학도일 수 있는데 진짜 근데 본인 우리가, 그냥 원하는 거 아니에요? 중년 레즈를 그러니까, 좋아해서 그러니까 진짜. 제가 확신의 연상식이기 때문에 진짜 대단하다. 연하는 만학도를 힘들고 또 이제 반존대를 그것도 이제 초면에 막 한다. 아 그럼 만학도라서 본인한테 말을 놨다가 다시 높였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지하다 씨 만학도 밥 먹었어? 이렇게 이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만일인데 방금 만학도 연상레즈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연하레즈가 그렇게 하는 건 싫어. 근데 만학도 연상레즈면 그렇게 적혀 있었겠죠. 그렇죠. 반존대 학생레즈는 그래서 학생레즈가 싫다고. 나의 식이 아니고 레즈비언 세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인물 한 명으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나 학생인데 그러니까 어른한테든 누구한테든 계속 반존대를 쓰면서 나 좀 뭐 알 거 알아요 라든지 뭐 그런 느낌의 싫어요. 교복 입고 생활복 입고 학생 레즈 싫습니다. 학생 혐오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런 태도로 계속 사람을 대하는 사람과 대화를 길게 할 자신이 없네. 존나 패미가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만학도 학생은 좋고 진짜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상상을 너무 딥하게 한 것 같고. 그럼 한글 교실 할머니는 어때요? 약간 매력적일지도? 괜찮을지도? 한글 교실 할머니가 지하다씨 이렇게 편지 써준 거야. 한글 배워서 괜찮을지도? 다음에 좀 미친 김치전 한쪽 먹죠. 우와. 근데 그거 또 맞춤법 틀린 거야. 괜찮아. 이건 괜찮아. 나 너무 감동받을 거야. 김치전 진짜 맛있게 잘하실 것 같지 않아? 약간 출출하네요. 진짜 존나 산으로 가는데 그분은 미쳤네. 서래님은 네. 어떠세요? 저도 학생 레즈가 더 별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아직 어리석다. 어리석기 때문에 저런 반존대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둘 다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니게 느껴져가지고 맞아. 이게 좀 어려운 게 존나 페미야 라고 그 소개하는 게 경고성이 있어 보여서 뭔가 약간 조금 약간 뭐지? 가시 돋친 느낌 그런데 뭐 가시 돋칠 만한 일이 세상에 퍼져 널려 있으니까 뭐 이해는 되고 그래서 둘 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서 잘 고르기가 좀 어렵다. 그러네. 조금 방어적인 태도의 레즈들이네. 이 두 사람은. 그래도 둘 중 하나는 고르셔야 뭐 학생이라고요? 학생이 더 별로다. 네, 알겠습니다. 지윤님은요? 아, 존나 팬이 싫다고 하셨죠?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네, 안온한 밤 보내세요. 감성 레즈 대 립스틱은 번지게 해도 마스카라는 안 번지게 할게. 밀당은 하지 말자. 시간 낭비잖아. 엄청 구체적으로 긴 문장. 아, 나 진짜 싫어요. 이거는 차라리 그냥 안온한 밤 보낼래요. 저는. 저도 안온한 밤이 낫네요. 지윤님은 아닌가봐. 역시 거친 비속어. 마스카라는 네. 번질 마스카라 그러니까 없지만 아까 전에 아니 네 눈물 핥아 먹고 싶어랑 반대죠. 아니 네. 마스카라는 안 번지니까. 잠시 근데 비슷한 사람일 것 같아. 잠깐만 저도 안온한 밤 할게요. 진짜 잠깐 망설였는데. 아 진짜? 왜 망설였어요? 어떤 포인트가 매력일까요? 이 립스틱 번지. 아니 전혀. 아니, 그렇지 않고 그냥 말할 타이밍을 잠깐 놓쳤을 뿐이에요. 그래요? 그래요? 아니 고민하는 것 같던데. 나도 굉장히 숙고한 줄 알았어. 그런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중에서 최고를 최악을 골라봅시다. 뭐 한 번씩 훑어 주세요. 한 번씩 불러 주실래요? 네. 그러면 부치는 이쪽을 지윤님 읽고 이쪽을 제가 읽을게요. 네. 부치는 해. 부치는 그걸 할 줄 알아. 부치는 뭐뭐 해야 돼. 대? 아, 대 아니고. 그리고 가부장 유교 부치가 있었고요. 킹 받는 자칭 일스. 아는 사람 존나 많은 인맥왕. 홍상수 부치. 네 눈물을 핥아먹고 싶어. 머리 길이 집착 레즈. 아슬아슬 위태위태 퇴폐 레즈. 전해인 소설로 써서 합평 때 내는 문학 레즈. 매칭 어플에서 고양이 사진만 올려놓는 레즈. 타입을 따지자면 맹수과의 한 글자거든. 피어싱 투블럭 문신 욕 클럽 레즈. 반존대 고수 학생 레즈. 스스로를 존나 팸이라고 소개하는 레즈. 안온한 밤 보내세요 감성 레즈. 립스틱은 번지게 해도 마스카라는 안 번지게 할게. 밀당은 하지 말자. 시간 낭비잖아. 레즈. 네. 하나 고르셨습니까? 야 이거 진짜 이 사회 문제 있다. 그러니까 어떤 모아놓고 인류학적인 어떤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맞아요. 더 더 질색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요약만 길어 들었는데도 타격이 너무 커요. 저는 각자 하나씩 최악을 골라봅시다. 네, 네 서리님 다 정하셨나요? 네네. 네, 저는 립스틱 안 번지게 해도 마스카라는 번지게 해줄게. 아 반대죠. 반대. 립스틱 번져도 마스카라는 안 번지게 해줄게. 밀당은 하지 말자. 시간 낭비니까. 잘 외우신다. 네. 네. 저도 이게 제일 최악인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저는 이거 월드컵을 실제로 해봤거든요. 아 네. 뭐가 나왔냐면 네 눈물을 핥아먹고 싶어. 그러니까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이 더 싫은 거네요. 우리는 눈물은 안 나게 하는 사람들이고. 아, 눈물을 내는 사람. 눈물 내는 사람이 더 최악이네. 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사람 첫 번째 작품이 립스틱 번지게도 마스카라 안 번지게 할게인 것 같고 두 번째 작품이 네 눈물 핥아 먹고 싶은 것 같거든요. 같은 사람인 것 같아. 네, 저는 진화형이 더 싫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같은 사람일 수 있나 싶은 게 어쨌든 첫 번째는 마스카라 안 번지게 해준다고 눈물에 대한 어떤 집착이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근데 눈물을 내게 근데 이제 밤에만 어떤 맛을 봤다? 밤에만 어떤 밤에 화장을 지었다. 밤에만 앙앙거리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중간에 어떤 경험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취향이 바뀌었거나 뭐 생각이 바뀌었겠지. 그러다가 맹수가 되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여기 세 타입이 한 사람으로 근데 되게 굉장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세 개 굉장히 크게 반응했거든요. 같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어떤 레즈분을 근데 우리가 지금 저격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진짜 너무 힘드네요. 지금 기력이 쭉 빠졌고요. 네. 너무 힘드네. 네. 근데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럼 이 세 사람 바로 아래는 뭐예요? 아, 이게 다음으로 싫은 거?
저는 전 애인 소설 합평 내는 아. 문학대지. 다시 들으니까 진짜 싫더라고요. 전 이 다음은 가부장 6위 붙인 것 같네요. 어떡해요? 저는 태페레즈 그냥 평생 이것에 저항해온 역사가 있었을까? 가부장 유교라는 어떤 이름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있잖아요. 그거랑 항상 정면으로 상대해온 느낌이 있어서 이것을 여기 이 세계에서까지 만나야 된다? 그건 싫은 것 같아요. 어떡해요? 그러면 저를 그러니까. 아 근데 지은님은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것 치곤 그렇게까지 가부장 유교 부치 아니야. 약간 가부장 유교 부치 지망생 그런 느낌. 그래서 프로듀스 유교 101. 그렇지. 지금 거의 뭐 FM을 연습하고 있는 정도. 네, 그렇답니다. 네. 네 그러네요. 우리가 왜 환상의 짝꿍인지 알겠죠? 아직 못 찾았어요. 저희가 참아줄 수 있는 서로이기 때문입니다. 네네네. 네. 둘이 여기서 보면은 합이 되게 잘 맞아요. 이 그림 자체가. 평가하지 마세요. 그러네. 와서 지금 우리도 직점을 매기고 있네. 4.7찍. 오 높은 점수다. 그러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진짜 이게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잘 모르겠는 밸런스 게임, 레즈비언 밸런스 게임 다 준비한 항목을 다 소화해 보았습니다. 네. 이 출처가 이 주유님이 이거를 수집해 오셨는데 네. 레생보 네. 만화와 최악의 레즈 월드컵 아까 전에 그 주유님 네. 실제로 하셨다는 그거랑 트위터 에 계신 이분께는 혹시 뭐 동의를 구한 건가요? 그렇진 않았는데 트위터에서 또 긁어왔다고 하십니다. 네. 네. 다들 이걸 듣고 계신 레즈비언 분들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이 변명들 적극 동의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이제 거기에 적극 또 이제 반대 의견을 내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의견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읽고 또 같이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아 지친다. 열심히 좋네요. 했다 오늘. 네. 그러면 서리님 뭐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요? 뭐 안 해도 계속, 되나요? 계속 되나요 이거? 아니 뭐 굳이 여기 적혀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뭐 편하신 대로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지금 그만할까요 이거, 그럼? 네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지치셨을 것이다. 네네 이 이반적인 밸런스 게임에 흥미를 느끼지 그 뒤에 또 새로운 컨텐츠가 시작되면 잠에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그랬으니까요. 네. 그러면 저희 뭐 오늘 이렇게 밸런스 게임을 해본 소감을 서래님께 좀 여쭤볼까요? 네, 어떠셨나요? 오늘 저희 시퀴즈 녹음도 첫 참여시고 나와서 이제 이렇게 하드한 콘텐츠 함께 하셨는데 네, 오늘 어떠셨는지.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부끄럽지만 시퀴즈를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기분이 좀 나빠지려고 앞으로 열심히 들을 예정인데요. 괜찮습니다. 아 근데 그래서 흐름이 뭐 괜찮은 뭐 어떻게 돼가는지 원래 이런지 뭐 그런 게 좀 궁금했는데 뭐 두 분이 정답은 없다고 하셨으니까 뭐 믿고요. 약간 마무리를 상큼하게 하고 싶었는데 다들 진이 빠져가지고 이게 너무 진심으로 네. 이 밸런스 게임에 임한 것 같아요. 진짜 거의 뭐 몇 가지 뭐 진짜 많이 아니 진짜 다 할 줄 몰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또 다 하고 싶어져가지고 욕심을 좀 내봤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엄청나게 웃었고 그러니까. 좀 근데 마음은 편했고 되게 잘 해주셨고 전 서래님 너무 늦었어요. 전 서래님이 나와주셔서 좋고 고맙습니다. 아 저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시키지의 게스트의 일원이 된 시키지 패밀리인가요? 네네네.
아, 뭐 말 시켜놓고 이렇게 대충 대답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내가 뭐. 무슨 말하면 언제까지 말할래 설해요 이렇게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시면 아니요 계속 말할 수 있어요. 오해입니다. 경청하는 계속 할까요? 11시 반까지 갈까요? 지금? 전 괜찮아요. 아, 저도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네. 네. 청취자들이 원할 수도 있다고요. 네. 근데 다음에 또 오시면 되니까 꼭 오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설아 씨. 표정이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런 표정으로 저를 대고 계셨지만 저는 뭐 즐거웠고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올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마무리하면서 댓글 읽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지난 방송 운주님과 함께 생명과 성에 대한 또 교양 방송을 진행해봤는데 이 운주님께서 또 방송을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셔가지고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정정사항과 이제 변명거리를 댓글로 길게 남겨주셨습니다. 좀 소개해드릴게요. 운주님 댓글입니다. 아무 말하는 과정에서 말을 정리하기 어려워 틀린 내용들이 있어요. 1번 또 이렇게 개조식으로 써주셨어요. 1번 벌이 인식할 수 있는 색은 거의 흰색과 보라색밖에 없다라는 말을 정정해 주셨습니다. 꿀벌에게 주황부터 자외선까지 볼 수 있으며 빨강은 검정으로 인식합니다. 빨간 꽃에서 꿀을 잘 채취하지 않아요. 선호한 꽃색이 노랑, 하양, 파랑, 보라 등등등입니다. 꽃색을 통해 어떤 매개동물들을 취할지 알 수 있어요. 참고자료까지 링크 걸어주셨고요. 그리고 2번 폐경에 관한 플레이보이 가설 을 큐 해프너 가설이라고 정정해 주셨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의견 피드백이 있으면 남겨달라고 하셨고 또 이어서 녹음 내 시골쥐 표현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네, 해명글을 써주셨어요. 방송 취지가 지역 퀴어사를 얘기하고 있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제가 시골쥐 하나만 갖고 판단하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어요. 이걸 두 분께 불평으로만 끝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후속 작업으로 따로 빼서 오마이뉴스 기사를 적어보려고 해요. 나중에 태그해 둘게요. 불평이 힘 빠지거나 듣기 힘드셨을 텐데 같이 그래도 잘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두 분이 이어온 입담에 기대 즐겁게 녹음하고 갑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사실 이게 저희가 녹음을 하는 컨텐츠다 보니까 말을 하다 보면은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전에 저희도 사실 지금까지 녹음한 것 중에 잘못된 정보를 전파했지만 굳이 정정하지 않고 맥락상 크게 뭐 벗어나는 내용이 아니면 그냥 일부러 둔 것도 있는데 그래도 뭐 정보가 바르게 전달되는 건 중요하니까 혹시 그런 게 거슬리시거나 발견하신 게 있으시면은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댓글 혹시 서리님이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한토레이 담밤님입니다. 이반지아님 라이브 듣다가 알게 되어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바로 정주행 끝냈습니다.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면 어쩐지 마음이 편안해져요. 어머니가 부산분이십니다. 이렇게 지연을 어필하고. 겨울에 부산 여행 가는데 두 분의 추천 장소와 홍해당도 가보고 싶네요. 매주 하셔서 힘드실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오래오래 해주세요. 제발. 예. 따뜻한 댓글 감사합니다. 역시 지연이란 것이 무시를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아마 저희가 사투리로 방송을 계속 진행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도 아직 아마 사투리를 계속 쓰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익숙하셔서 더 친숙하게 느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머니와 같이 들으시면 더 두 배로 재미있는 시골집 키웠죠. 어머니와 네, 뭐 네, 이번 편은 못 들으실 것 같아요. 아이고 그건 안 되겠다. 아, 다른 편도 좀 애매하긴 한데 예,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도 댓글로 남기기 전에 저도 말을 하고 갈게요. 아니요, 댓글로 남기세요. 아니, 죄송해요. 제가 네. 뭐 잘 네. 자꾸 안 받아주신다고 불평했는데 불평 얘기하시니까 생각나가지고 잘 받아주셔가지고 감사하고 네, 불평마저도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거라서 뭐 수습이 안 되네요. 네, 그냥 즐거웠습니다. 안녕. 네, 그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리거든요. 네, 오늘 집에 와서 조금 생각해 보시고 네. 네, 정리하셔가지고 댓글을 써주시면은 저희가 이번 회차에 이제 마지막에 은주님 댓글 읽어드렸듯이 설애님 댓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 광고도 받고 있지만 댓글은 무료로 읽어드린다는 점. 맞아. 네. 이걸로 이제 PPL 이런 거 하셔도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골집 키어츠였습니다. 안녕.